안녕하세요. 서울종합예술실험학교 애완동물 계열의 반영윤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강아지 많이 키우고 계시죠? 요즘에는 견주님들이 직접 아기들을 직접 케어하시고 목욕이라든가 어떤 손질 부분을 직접 하고 계시는데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샵이나 이런 동물병원 가서 스트레스 받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예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게 발톱이라든가 또는 패드라든가 또 귀 손질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아이들이 귀가 늘어져 있잖아요. 늘어져서 덮여있는 아이들의 경우는 귀 안쪽으로 통풍이 잘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기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약간의 냄새를 나게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 악취의 가장 근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목욕을 안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치석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귀에 염증이 생겼을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냄새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들 귀를 청소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은 깃털을 뽑고 귀 세정제를 이용해서 안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는 거예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귀가 덮여 있는데요. 귀를 한번 뒤로 젖혀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귀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보시면 입 안쪽에 귀털이 있는데 너무 깊숙한 곳까지 손질을 하시면은 자칫해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만 해주실게요. 자, 먼저 귀털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귀털을 뽑게 되면 귀 안에 약간 수분이라든가 유분 같은 것들이 있어서 미끄럽기 때문에 잘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강아지 귀 전용 파우더를 살짝 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뿌린 후에 잘 묻을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만져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손을 이용해서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아이 피부를 꼬집지 않게 천천히 뽑아주세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뽑지 마시고요. 조금씩 소량씩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라도 귀에 염증이 많은 아이들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시고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건강한 귀에 아무 이상이 없고 건강한 아이들일 때는 이렇게 손질하시면 돼요. 자, 손으로 뽑을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 그 안쪽은 사실 있는데 손이 닿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혈검자를 이용해서 뽑기도 하는데 가정에서 만약에 지혈검자가 없거나 또는 무서워서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한번 뽑아볼게요. 자, 검자를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안쪽 부분을 조금씩 잡아서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손가락 대신 뽑아주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걸 원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완전히 털이 한 올도 없게 하시면은 자칫 아이들이 자극이 너무 심해서 긁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완벽하게 뽑지 마시고 약간은 조금 남더라도 그냥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자는 자칫해서 아기들 살을 찝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용하시고요. 위험할 것 같으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혹시라도 귀 앞쪽에 이렇게 털이 많이 나와 있는 경우는 요즘 여러분들 이렇게 가정용으로 많이 보급되고 있는 작은 클리퍼들이 있어요. 그걸로 앞부분을 살짝 클리핑해서 털을 제거해 주시면 몸이 통풍이 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자, 클리퍼로 해주실 때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누르시면 잘못하면 다칠 수 있어요. 보통 귀청소를 아이들이 싫어하는데요.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귀가 귀 속인 털을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이어 파우더라든가 귀 안에 남아있는 귀지 같은 것들을 닦아주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강아지 전용 귀 세정제를 이용해서 강아지 전용 면봉에다가 적셔서 닦아주시는 방법이 있고 또는 귀 세정제를 한두 방울 정도 넣은 다음에 귀뿌리를 살짝 마사지해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닦아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는 면봉을 이용해서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강아지 전용 면봉이고요. 만약에 강아지 전용 면봉이 없을 때는 집에 있는 베이비용, 그러니까 나무로 된 소재 말고 약간 부드러운 소재의 면봉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에다가 귀 세정제를 한두 방울 적셔서 촉촉한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촉촉하지 않으면 이 마른 부분이 귀 안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천천히 그 남은 이어 파우더 가루나 강아지 혹시 귀에 있는 귀지 같은 것들을 닦아주시고요. 너무 깊숙이 넣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작업은 한번 정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조금 귀 안에 기지가 많을 경우에는 한두 번 정도 진행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강아지 귀 손질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종합예술치료학교 화이팅! 감사합니다.